중국어 교육이나 일본어 교육에 비하면은 교재도 부족하고 제대로 훈련된 교사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 지원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 학과에서 1년에 그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2,000명이고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1년에 한 1,800명이고요. 그래서 한국어는 올해 300명쯤 되는데,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비하면 한배 정도 늘었어요. 그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류 바람 때문에 문제는 그 5년 사이에 중국이 이제 잠에서 깨어났고 엄청난 투자를 해외 중국어 교육 쪽으로 이제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지난 5년 사이에 중국어 교육을 위한 그런 재정적 지원이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는 한국어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계 학생들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드라마라든가 한국 가요를 듣다가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많아요. 가장 어려운 점은 일단 선생님 수가 작고 수업 수도 작고 그런데 학생들은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다 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학생이 35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2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데 외국어 교실에서 35명을 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일단 그 선생님 부족으로 학급 사이즈가 너무 커다란 게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낙 또 프로그램이 작다 보니까는 저희는 초급밖에 없어요. 고급으로 올라가면은 고급 수업은 없고, 그리고 한국 학생으로서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급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한국어를 리빗에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 부족으로 인해서 수업도 적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레벨에 맞는 수업을 줄수 없고, 제공할 수 없고, 그리고 학생 수가 굉장히 한 학급당 많은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방학 때에서 온 거죠? 네. 그 학교는 무슨 주에 있는 거예요? 아들 다니는 학교가? 어떤 미술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했죠. 아, 그래요? 네. 나도 미술 한번 작품 하나 얻어가야 될것 같아, 나중에. 비싸요. 아, 비싸요? 좋은 데 있으면 취직해, 취직시켜.
아티스트니까 뭐. 예. 지금 사놓으면 이리하여 풍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Okay, so she grew up to be nice, pretty girl. 열 살이 되자. Okay, should we haul these suckers? Weather is coming.
잠깐만. 자, 김, 김 위에 아래. 위에. 김 위에 밥. 밥. 놓으세요. 놓으세요. 밥 위에. 위에. 밥 위에. 밥 위에. 단무진, 계란, 오이, 당근, 시금치, 이거는 고기, 위에 놓으세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돌돌 마세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요? 네, 잠깐만요. 아, 이거는 그냥 이거 누구야? 이 집밥 안 되면 못 먹어요. 누구예요? 너무 특이한데 안 먹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세요. 자, 전혜니 초네요. 호수 주세요, 호수. 이제 조그맣게. 국민. Meeting, yeah. 식당 주세요. Oh, writing. Oh, writing? Yeah. 네, 오세요. 순영이. 간호실 주세요. 같이 주세요. 네, 주세요. 아. 네, 들어가세요. 수영, 수영. 제리야, 오세요. 오. 여기 호수 주세요, 호수. 그렇지, 네. 자, 소리 주세요. 뒤로. 우유 주세요. 네. 환영이. 뭐? 호수 주세요, 호수. 호수? 응. 가을이도 잘하네. 잘해요. 자, 단석이 오세요. 예. 빵 쓸 줄 알아요? 빵? 빵? 응. 네. 공부 잘합니다. 이현이 오세요. 미술실. 여기에 궁도. 미술실. 오. 궁도. 궁도. 그렇지. 들어가세요. 오세요. 백화점. 스텝점. 점. 점. 백화. 와, 이거 배 아니고 H 배. 그렇지. 들어가세요. 회장님 오세요. 어, 회장님 와서 회장님이랑 석줄 와. 진짜? 석줄. 네. 세종대왕 쓰세요. 옳지. 오, 오, 옳지. 수, 수, 우, 어. 와, 우와. 왕. 이세 아니야. 세종, 종, 세종, 오, 세종. 이대 아니야. 대왕. 외우세요. 세종. 어, 세종대왕. 네, 가세요. 대본에. 지우개 있으세요? 아침 체조. 아침 체조. 티셔츠 이상해. 아, 왜, 왜 뭐야? 아, 맨, 체. 체. 어, 좋아요. 체. 점. 체.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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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아침 체조. 골반. 뭐 쓰고 싶어요? 어, 호수 써보세요. 호수. 호수. 호수 쓸 수 있어요? 호수. 호수 쓸 수 있죠? 호수. 네, 들어가세요. 네. 예. 좋아요. 자신감도 없고. 김치
제일 가장 와, 왜? 와, 여자친구 음식 밥 밥 밥 밥 밥이에요 밥이에요 나는 물 물 있어요 물 있어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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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우유 있어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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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친구 오세요 네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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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깍두기 있어요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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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카레 있어요 카레 있어요 네 누구 사랑해요 누구 나 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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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Yeah!
마치 어저께 이상한 종이 일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너 이렇게 여기 너 이렇게 이렇게 태준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자, 사진 테이크 전에 후배 있어요.